아동학에서는 이제 그런 표현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. 왜냐하면 어떤 시기도 결정적인 시기는 없어요. 우리가 잘 키우고 가르치는 거지 이때부터가 정말 중요하다. 이런 거는 사실하고는 좀 거리가 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겁을 주는 표현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별로 염두에 두시고 휘둘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네. 3, 4학년, 5, 6학년 이제 갑자기 시작한다. 저는 뭐 그것도 당연히 추천을 하지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 이건 뭐지? 그럴 수 있어요. 또 하나의 사교육인가?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그 생각을 안 하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러니까 너희들이 요만큼이라도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여서 같이 하는 거야. 그리고 아이들이 동의를 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렇죠. 그렇죠. 할래? 라고 물어봐서 한다 그러면 하는 거지 이게 결코 뭐 부모님들의 욕심에 따라서만 될 수는 없는 일이에요. 이미 네. 그 나이면. 그래서 아이들이 동의를 한다. 그러면은 좋은 선택했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. 2단계 이 책에서는 한 문단 글쓰기의 완성, 그걸 또 원고지에 쓰는 걸 시작을 했어요. 한 1, 2, 3학년 때는 이야기책을 썼어요.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동화, 이제 문학이죠. 정말 재밌는 책들. 그런 것들을 추려서 실었고요. 이제 4학년 때부터 뭔가 확 변화를 가져왔어요. 이때부터 이제 비문학, 즉 논픽션 문학을 좀 과감하게 많이 넣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뭐 사회, 경제, 환경, 예술, 인물, 문화 등등. 그래서 빠지지 않게 골고루, 그러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한 번은 문학, 한 번은 비문학.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더 다양한 책, 그리고 책마다 다른 글의 특성, 그런 거를 더 잘 느끼게 한 거죠. 그래서, 활동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.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논픽션을 통한 글 읽기, 또 원활하게 이제 이루어져야 하고, 또 이게 결국은 교과 학습하고 다른 게 아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하고 있는 학습에 레퍼런스가 되는 책들을 좀 다양하게 읽고 이렇게 해도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. 이제 1, 2학년 때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읽기, 해독 이게 많은 에너지를 좀 집중을 했다면 3, 4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기대감이 있는 책 이제 이런 것으로 접어드는 단계거든요. 네. 그래서 소위 이제 읽기 유창성과 이해 이 부분에서 개인차가 많이 나타나는 시기예요. 아이랑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. 그래서 아이가 그거를 읽을 시간을 주신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시면서 뭐 제가 여기 쓴 것 같은 그런 질문들 하셨을 때 아이가 어떤 답을 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단서예요. 그래서 아이들이 학년 수준에 맞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말로 또는 글로 표현할 수 있는지가 결국은 문해력이거든요. 사람의 지능이라는 거는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. 특히나 어릴 때는 그게 무궁무진하게 개발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정말 선행 연구를 들여다보고 또 연구를 해봐도 제일 중요한 거는 중요한 성인과의 대화예요. 그걸 통해서 언어, 수학, 과학 다 쌓이는 거거든요. 인물의 탐색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책을 같이 읽으면 우리가 감정이입의 포인트도 느끼게 되고 정서에 대한 공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높아진다고 확신을 해요. 여기서 뭘 느꼈어?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이면 하나의 흐름이 있는 뭐 글이 완성될 수도 있고 어떤 관점에 대한 내 생각이 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질문을 이제 해보시면 되는데 우리 아이 생각은 이렇구나 언어 표현력은 이렇구나 라는 거를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.